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. 오늘 제가 완전히 대박인 차량을 찾았습니다. 가격적인 부분 정말 허위 가격 아니니까 끝까지 매물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대 그랜저 CN7 가솔린 2.5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. 2023년식 2800km 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입니다. 여기 성능 기록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,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이에요. 다크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엄청 더 고급스럽게 보이고요. 그리고 외관 상태도 키로수가 지금 2만 키로 정도 탔잖아요. 외관 상태 완전히 끝내줍니다. 관리 상태는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흠집 전혀 없고요.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그릴 보시면 신차 느낌 그대로 되어져 있고 앞에 전방 카메라 아래쪽에 레이더까지 다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. 일단 그랜저 하면은 여기 앞에 1열 이 헤드램프가 엄청나게 멋있고요. 멀리서 봐도 어두운 데서 멀리서 보면 정말 이 차량이 너무 빛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앞에 전방 카메라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요. 네. 산틴적인 부분부터 이 외관 라인도 너무 뿌듯하게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.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 90% 정도 남아있고요.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고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흠집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 90% 정도 남아있고요.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도 엄청나게 관리 상태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. 네, 여기 후면부 디자인은요.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리어램프인데 이 리어램프도 1열로 얇게 돼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고요. 뭐 관리 상태는 진짜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대로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뒤쪽에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 공간도 좀 다른 대형 세단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잘 빠져 있고요.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슈 되게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내려가고요. 뒤쪽에 후방 카메라, 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 측면부 라인도 신차 느낌 그대로 되어져 있고 뭐 문콕이나 그런 거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. 2열 공간 이렇게 시트 상태 보시면요. 시트 상태도 너무 훌륭하고요. 2열 좌석이 또 넓이도 되게 넓고 일단은 뒤쪽에는 누가 탄 흔적은 전혀 없고요. 그리고 뒤쪽에 여기 보세요. 도어 쪽에 보시면 여기 시트 열선, 여기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 의자가 뒤로 조금 되어 있어요. 하지만 뒤에 공간이 엄청나게 훌륭하게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암레스트 쪽 이렇게 내리면요. 여기 시트 포지션을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.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. 위에 전등도 이렇게 터치식이에요. 터치식으로 키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 앞쪽으로 이동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. 네,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. 키도 이렇게 완전히 고급스럽게 생긴 차량입니다.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엔진 소리가 너무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. 여기 앞쪽에 계기판 한번 보실게요. 여기 보시면 12.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키로수는 2828km 탄 차량입니다.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실게요.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네, 신차 느낌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 핸즈프리 기능, 볼륨 조절 기능, 모드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핸들 아래로는 여기 드라이빙 모드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. 그리고 핸들 옆쪽에 보시면 여기 전자 파킹, 브레이크,
안까지 들어가져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도어 쪽 이렇게 도어 트림 쪽 볼게요. 도어 트림 쪽 보시면 여기 은은하게 빛나는 앰비언트 무드등부터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블루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기능 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. 그리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여기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앰비언트 무드등부터 이렇게 터치식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 있고, 12.3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. 아래쪽 보시면 터치식 공조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. 지금 에어컨도 되게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, 온도 조절 양쪽으로 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 오토 홀드 기능, 전자 파킹 센서,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. 전체적으로 너무 뭔가가 신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, 무선 충전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. 여기 컵홀더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, 네, 여기 콘솔박스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. 내려서 엔진룸 상태 보실게요. 네,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. 엔진 2497cc고요. 그리고 198 출력에 최대 토크 25.3km, 연비가 11.4에서 11.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신차 보증 기간까지 완벽하게 남아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어서 꼭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, 엔진룸 상태 봤고요. 이 차량 전국 최저가 3,490만원에 판매할 거니까요.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빨리 전화 주시고요. 그리고 전화 주셔서 물어보시면 옵션표랑 뭐 신차 보증 기간 그런 거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좋은 매물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